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대경대학교의 동물사육복지학과를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요, 또 아기 동물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귀염귀염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동물인데 약간 희소한 아는 동물, 그 친구를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지금 3시간 반을 걸쳐서 왔습니다. 지금 방학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동물 친구들을 이제 보살피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방학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방학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야, 이게 보면요, 이게 대학교인데도 이렇게 동물원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바로 미어캣이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고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짜잔, 여기 보면은 아기 스커크가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 이거 담당하시는 학생 겸 사육사분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 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이 친구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네. 많이 할 건데 괜찮겠죠? 네, 괜찮아요. 살짝 봐도 되나요? 아, 네, 봐도 돼요. 아, 진짜요? 열어서 보시면. 오와, 오와. 여러분, 스컹크 뭔지 아시죠? 엉덩이에서 방구를 끼면은 냄새가 엄청 지독하다고 하는 그 친구인데, 여기 아기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굉장히 어둡게 안막을 해놓고 좀 안정을 취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태어난 지 좀 됐죠? 네, 지금 한 몇 주 정도? 지금 한 3주 조금 넘었어요. 3주요? 네. 그러면 혹시 좀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 네, 몇 마리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예민하다고 해서 조용히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 아무래도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 스컹크 엄마가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내려왔어요. 이거 이거. 와, 얘 너무 이쁘다. 맘만 먹으러 온 건가요? 네. 아, 맘만 먹으러 올 때 그때 데려오고 나온 거예요. 상태 체크할 때 나온 거. 그 몰래 데려오는 거, 그 뭐라 하지? 납치. 몰래 납치. 근데 이제 사육사분이랑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몇 마리 나왔어요, 근데? 지금 5마리 나왔는데 아예 네. 없으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가지고 3마리 정도. 우와. 이야, 아직 눈을 못 떴구나. 네. 자, 우선 저는 장갑 꼈고요, 여러분들. 맨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되거든요. 냄새가 바뀌니까. 얘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고, 아빠가 이런 색깔인가요? 네, 아빠가 어릴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아, 그래서 아빠를 좀 닮았구나. 혹시 아기 때도 이 친구가 그 엉덩이에 그 분비 치샘이라나요? 네, 지금은 아직 못 쓰고 좀 더 크면 쓸 텐데 원래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려서 잘 안 써요, 얘네들 자체가. 아, 와, 네,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뭐 눈을 못 떠서 좀 아쉬운데 눈도 뜨고 하면은 좀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많이 미안하네. 빨리 돌려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안 울어요. 어, 진짜 그러네? 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꼬리만 없으면 약간 강아지, 애기 강아지 느낌도 들고. 근데 이 친구가 그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살아가는 나라? 아, 얘네들은 네. 대부분은 아메리카 지역에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최대 사이즈라고 하면 아까 엄마가 보여진 한 50cm? 엄마는 좀 작은 편이고요. 지금 수컷 아빠 스컹크가 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걔가 거의. 그럼 아빠도 이따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빠 꺼내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매일, 이게 방학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네. 너무 보기 좋네요.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을 키우고 이제 사랑스럽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보여줄 것이고, 나름 또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이제 사랑으로 이제 보살펴주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친구 너무 이쁘다. 아이고, 근데 눈을 언제 뜰라나? 지금까지는 엄마 맘마 먹고 나중 되면은 이제 뭐죠? 초유라고 하나요? 좀 더 크면은 이유식 뭐, 만들어 이유식, 맞아, 이유식 따로 좀 따와가지고.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친구도 여기서 볼 줄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내 과라고 하면은 네. 스컹크 과긴 한데 네. 제일 근현종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족제비랑 많이 닮았다고 해요, 다들 두더지. 아, 지금 여기 보면 스컹크 똥은 제가 좀 처음을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 외로 스컹크 친구가 지금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잘 볼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어, 여기 지금 경계하는 거죠? 많이 안 아프다고 하긴 하는데 전 안 물려봤어요. 아, 그냥 가지고. 네. 아기들 좀만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기들은 이렇게 포근한 잠자리에서 쉴 거고, 지금 두 마리는 엄마랑 똑같고 저 세 마리가 조금 약간 하얗거든요. 그래도 뭐 너무 이쁜 친구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프레리도그인데 따로 격리되어 있는 애라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죠? 네. 아, 네. 노는 거예요? 네, 애교 많아가지고 수다도 맞으면 진짜 좋아요. 아, 옛날에 저 프레리도그 사육하시는 분이랑 공원 갔다가 얘가 막 엄청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귀엽더라고요. 얘네 진짜 멍청하면서도 귀여운 맞아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름 부르면 울 정도로 순해요. 진짜요? 얘네 이름이 뭐예요? 앨런이에요. 앨런? 네. 우와, 얘 아빠예요? 네, 얘가 스컷이에요. 야, 아빠 똑같이 생겼네. 야, 잠깐만, 여기, 잠깐만요. 여기 모자이크, 손자이크. 와, 근데 너무 이쁘다. 저 스컹크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거든요. 귀여워. 그러니까 아까 아가들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몰랐어요. 네. 아, 눈을 떠도 너무 이쁘네. 혹시 이렇게 좀 되나요? 제 손으로 만져도? 네, 먼저 잘 안 물어서. 잘 안 물어요? 네. 안 물어요? 이렇게 하지 않네. 순해가지고. 네, 그래, 순해 보이네요, 얘가. 와, 여러분들, 이게 스컹크입니다. 야, 근데 자연 속에서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면, 냄새 맡기는 싫은데, 얼마나 고약하면 그 냄새 하나로 자연에서 방어 행동을 하는지 굉장히 신기한데, 꼬리가, 오, 약간 독특하네요. 지금 위로, 털을 밀어가지고. 아, 민 거예요? 네. 아. 원래 털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그 치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거죠? 원래는? 네, 원래는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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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로로로로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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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꼬리 들고 간다. 아, 이게 저거죠. 방어 행동. 네, 바짝 들면 약간 방어. 근데 지금도 방구 끼면 냄새 나긴 해요? 제거해도? 아니, 애초에 방구를 안 껴요. 제거해서 그런지는 몰라. 아. 야, 이렇게 보니까 이 색깔이 이러니까는 너무 이쁘네. 자, 이렇게 간식을 주니까 조금씩 앞으로 오는데 어쨌든 경계를 하긴 하네요. 미안한 말인데 약간 유트리아 같기도 하고. 제가 유트리아를 봤는데. 근데 이거 개인 분양으로 해서 사육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한국에 몇 없긴 한데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가능하긴 한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족제비랑 약간 근현종이다 보니까는 약간 절제가 안 되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고 아, 아기 때부터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 너무 이쁘다, 제가 그런 말은 하지만 키우기는 생각보다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씩 생각 깊게 하시고, 만약에 생각이 있더라도 진짜 깊게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컹크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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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근데 여기 문이 다 닫혀 있어서 일부러 풀어놓으신 거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래? 와, 여기서 보니까 더 복실복실하고 더 이쁜데? 야, 너 아까 왜 그렇게 집에 있었냐? 스컹크 친구들은 엄마가 혼자 아기들을 키우고 수컷은 짝짓기를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오는 친구들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미어캣이 아까 있었고요. 얘는 거의 죽었다, 거의. 얘 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자는 거예요,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낮잠 자고 있는 중인데 세 마리가 저렇게 귀엽게 자고 있어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사막여우 친구가 있습니다. 자는 거니 일어난 거니. 아이고, 너무 이쁘죠? 이야, 여기도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약간 여러분들 친칠라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 대구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얘네가 코아티. 맞아, 코아티죠. 코아티. 맞아. 코아티 친구들입니다. 와, 꽃구녕 봐봐. 야, 너 여기 있는지 몰랐다. 야, 너 여기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았다. 야, 너 여기 있었네.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아이고, 로리는 지금 곰팡이 서피부염 때문에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아, 털 네, 밀어줬어요? 보호해 줄게요, 좀. 아. 여자아이니까. 아, 이 친구는 원숭이과인가요? 이 친구는 로리스과. 로리스과라고? 네, 구분되어 있고요. 지금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아, 지금 나오기 좀 싫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람쥐도 여기 있네요. 안녕. 되게 귀엽죠? 예전에 제가 해바라기 씨도 막 자연에 있는 친구한테 몇 마리 줘보고 했었는데 되게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네들은 또 실내 쌓기가 힘든데 또 실내를 또 깨기도 굉장히 쉬운. 그래서 예전에 한 며칠 동안 제가 해바라기 씨 주는 겸 이제 곤충 채집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누가 돌을 던지는 바람에 얘가 도망가고 나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다람쥐들은 약간 새끼를 낳으면 무리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귀엽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들이 육식성이 강해가지고 자연 속에 있는 딱정벌레나 벌레 친구들을 되게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청설모 친구도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외래종으로 오인을 받는 그런 불운의 친구죠. 청설모 친구는 우리나라 국내 토종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아우, 너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우선은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두 번째로 2탄으로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썸네일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네.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수컹구가 이렇게 이쁩니다.